여정연의 세계 일주 짧은 영어로 입국 심사장 통과하기. 2017년 1386명의 한국인이 미국 비자를 받고도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국 거절 당하지 않는 요령을 설명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짧은 관광을 하고 한국으로 곧바로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귀국 아이티너리와 호텔 예약증을 탁송하지 말고 휴대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족을 돌본다는 것보다는 관광을 하고 곧바로 미국을 떠난다는 것이 입국 심사관에게 어필하기 더욱 좋습니다. 직장을 구한다거나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거나 이를 소셜미디어에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입국 거부가 두렵다면 이스타가 아니라 사전에 정식, 비원 B2 비자 등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자가용 제트기로 미국에 수시로 입국했었는데요. 전용 터미널을 이용하므로 입국이 아주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억류되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전화번호 안내 411로 공항 이민국을 찾아 신원을 보장하니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풀려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민국 직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절대로 공손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독일인은 나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라고 요청을 받았고 결국은 증거가 없다고 추방당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본 일본인은 직업을 묻는 간단한 질문에 I'm Japanese만 차분하게 말하다가 결국 입국 승인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여행이나 세계일주에 관심이 많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